자, 여러분! 오늘 제가 맨날 매번 너가 치를 먹을 수 있겠냐, 이젠 좀 먹어줬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 나올 정도로 진짜 놀림을 받는데, 네, 오늘 바로 한번 제가 먹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노말 칼로스가 오랜만이라, 아, 이게 컨트롤 잘 먹힐까 모르겠네. 갈게요. 그럼 집중 좀 하겠습니다. 연바 있어. 냄비 활성화. 아, 그냥 구할게요. 이제 이번에 나갈 때 아마 나올 거예요. 확인 빠르게 할게요. 미리 빠르게 나오시면. 오케이, 나이스. 오. 극딜하고 6차 돌리면 끝이네요. 오케이. 이쪽으로 올 거다. 밀치는 나이스. 브레스 그렇지. 그리고 유적기 냄비 풀고. 컴이 진짜 많이 늘어져. 가자! 뭐야, 너무 쉽잖아 이제는. 노말 카라스 깔끔하게 커트. 뭐야 이거? 야, 이거 페이크 닉네임 이거 가져가도 되겠죠, 그러면 제가? 가자! 먹냐? 맛있는 거. 어이구, 이제 프리미엄 나왔고. 미쳤다. 아, 디바 연마석은 안 뜬 것 같습니다. 몬스터 활병이 덕분에 쉽게 잡았습니다. 도와주셔서 고마워요. 네, 이제 중요한 칠흑 먹으러 가볼까요? 드림파 잘렸나요? 아니요, 지금 카카를 아예 안 가기로 했어요. 이거 이거 조각 있잖아요, 의지. 이거 두 개 주는 거 말고는 아무 의미 없어서 카카는 떼고 가기로 했습니다. 지금 연마석 시세가 너무 비싸갖고, 연마석 생명 연마석이, 그것 때문에 솔플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좀 스펙 되시는 분들은 노말 가서 이렇게 잡는 부분이죠. 아, 근데 진짜 이거 보스 때마다 나만 불편한 걸 수도 있긴 한데, 아니 이건 나만 불편한 거 아닌 것 같아. 사실 이거 장비 드랍 이거 그냥 프리셋 막 있으면 좋겠어요, 솔직한 말로. 오! 커프 뭐야, 띠마! 커프 떴다! 뭐야, 이거 진짜 떴다! 아니 이게 진짜 뜬다고? 커맨드 포스 요리! 넌! 내 거야! 내가 말했죠, 오늘 방제가 뭡니까? 오늘 보스티오 치는 먹어서 부자 될 예정, 크크크크. 혈 뚫리다, 진짜. 도라라라! 오, 예! 아케인 좋아. 그래도 좋아. 아케인 좋아. 까치야! 아, 루컴마는 아직도 멀었다. 제가 루컴마 계속 이야기하는 게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제가 몇 가지를 못 먹은 게 있어요. 누즈 컨트롤 머신 마크가 있고요. 고통의 근을 아직 못 먹었어요. 창세 배지할 솔플 못해 못 먹었습니다. 와, 난 88번 잡고 두 개 먹었다고요? 죄송한데 제가 그 물어보진 않은 것 같은데 왜 얘기하시는 거지? 쓰심 돼 있고. 와, 여기서 뭐야, 악궁 나왔다. 그래도 악궁 스크롤. 그래도 야, 오늘 좀 득템운이 왜 이러지? 여기서 이제 반지 상자만 딱 떠갖고 리렛 뛴다, 컨티뉴스 뛴다, 날라간다 그러면 바로 화성 갈 거니까. 깜짝이야, 뭐야? 아라니가 뭘 시켜달라고. 치킨 먹고 싶어 BBQ. 나 지금 여러분 커피 먹자마자 치킨값 써야 되는 거냐? 오, 뭐야, 쌍피 뭐야, 이거 뭐야, 오늘 야 진짜 미쳤는데 오늘. 야, 왜 이래. 네, 조카 치킨 한 마리 시켜주고요. 밖에 많이 바쁘다네요. 이분이 치킨 잘 사주는 키큰 삼촌인가요? 어, 아니 근데 아란이가 해달라는 건 다 해줘, 웬만하면. 조카가 36퍼 거공 갖고 싶다고 하면 주시나요? 그건 좀 선 넘는데요? 난 이게 내 재산인데, 야 이거 달라고 하는 건 내 재산 달라고 하는 건데, 그거는 좀 아니지 않을까?
같이! 와! 가인님! 뭐야 오늘! 왜 이렇게! 야, 더 이상 날 놀리지 마! 가자! 아이고, 여기는 이제 좀 큰 건 안 나온 것 같아요. 트와일만 좀 떴으면 좋았을 걸, 까비. 들어가자! 트와일마 나 있다! 이거 뭔데? 이거 띠바! 트와일마 진짜 떴어요! 윌이 안 주면? 로시드가 주면 되지. 나이트로드 지닐라 안 띄었거든? 그것까지 띄어서 혹시 모를 그걸 한번 노려보자. 온다! 생! 사! 여! 탈! 꽂아주시고요! 리레! 엠버! 레투다! 풍마술이 건너지고 가자! 바인드! 연바인드 넣어주시고 자 여기서 이제 풀렸다가 무적기 넣어주시고 무적기로 딜딜딜 좋아 두 개 맞았죠? 어? 왜 죽어? 컨트롤러도 잡을 수 있어요 어느 적당한 씨발 저 두 개면 이제 한 개로 버티면 되는 거지? 오케이 그건 쉽지 않아 어렵지 않아 뭐 지닐라 갖고 이렇게 데크아웃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죠 아 씨바! 나 이 쇼다 걸리죠? 쇼다 안 걸렸어 이 잠몸에? 아니 아 무적기가 쿨타임이 5초 남았어 이제 아 괜찮아요 다시 시작하면 돼요 처음부터 자 우리 여러분 나이트로드 지닐라까지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자 첫 판인데요 가지야! 어우 그도 야 아방상 또 떴어요 야 아방상도 지금 너무 좋은 거야 왜냐면은 이거 다 샤타포스테이 다 돈이거든 지금 봐봐 내가 이거 모아놓고 지금 다 냅두고 있거든요 맛있지 트와이마도 저번주 뜬 거 자 계산기 두드려보자 와 이런 날이 오다 나한테 진짜 일단 커맨더 포스 이어링 59억 트와일라이트 마크가 5억 7천이니까 이거는 그냥 6억으로 계산할게요 자 8억 거기다가 2억으로 잡자 2억으로 아처으로 2억 아처 슈즈가 1억 8천 대충 그냥 조금 시작가로 조금 더 가겠습니다 얘도 2억 4억 2천이니까 4억 넣게 해 얘 4억 넣고 100%가 2천 2천이니까 이건 2천 그냥 이거 빼자 억 단위만 넣는 걸로 자 이제 85억에다가 결정석 값까지 하면은 20억 9,500 21억을 계산하겠습니다 와 여러분 내가 이런 날이 106억을 벌어봅니다 진짜 간만에 맨날 결정석 값만 벌어간다고 맨날 사람들이 그저 솔 이런 얘기만 들었었는데 와 이 돈은 제가 이번 샤타 때 우리 가인님 강화 비용도 있고 애태 견장에 다 투자하는 걸로 갈게요 오케이? 나중에는 이제 이렇게 합시다 여러분 키도 커도 이제 주보돌이 이제 해방 곧 하면은 얘도 이제 해방돌이 하고 거기에 보라돌이까지 템 맞춰주면은 이거 4배럭 해방 4배럭 돌렸을 때 수익 한번 잘 짜보겠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오늘 아주 만족합니다 굿! 네